공간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순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제일 끝에 앉은 학생. 여러분들 중에 지하철 한 양에 의자가 한 칸에는 7개 있고 저쪽 조그만한 그 노약자석은 3개 있다 정도는 아실 텐데 어떤 데는 위에 선반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선반이 없고 그냥 손잡이만 있는 데도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요새는 많이 생겼지만은 임산부 보호석이 있는 지하철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다시 그걸 체크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그냥 그려요. 뿌려 선을 붓이 안 맞아도 되고 대신 디테일한 거 왠지 오늘 지하철 노약자석에는 노약자는 아닌데 아저씨가 젊은 아저씨가 앉아있어 선반이 있었구나. 아 이쪽에 뭐래 화분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보일 거란 말이야. 내가 그렸던 그림하고 다른데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이 분위기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눈을 트레이닝을 해보시겠어요. 실내로 뭐 다치라든지 안볼레만 거라든지 이렇게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되게 많이 하는 트레이닝인데 학교 중에 여기 가는 분들은 되게 정말 그런 트레이닝들을 그렸을 하면 되게 돈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건 설명 주고 스킨헤럭이라는 아이디로 하고 있는 작가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삼성 노트북인가 뭐 이걸로 광고를 찍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나 일본 가갖고 그냥 길에서 노자 좀 하면서 노숙하면서 그냥 삼성 그림 위로 갔다가 어떤 사람은 뭐 수작업하고 컴퓨터랑 병행하기도 하고 사진을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지만 그래도 요새 작업은 다 디지털이에요. 가치심이 달라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이에요. 그러면 툴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일 잘 쓰는, 많이 쓰시는 툴이 뭐예요?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포토샵 강의 다 없다 갑자기 포토샵 어도비가 미쳐갖고 라이센스를 잠깐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토샵이 없어요. 물론 포토샵을 작업하면 레이어도 생길 수 있고 필터링도 되고 다른 이펙트도 넣을 수 있고 푸시하고 맞추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수작업과 포토샵 내지는 툴을 쓰는 거는 동일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그것들이 본인들이 발전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안 그러면